역사 새로운 기록들이 썩 내려갔던 곰TV MSN 시즌 3. 자 이제 로열러도 징크스는 일단 깨졌습니다. 3대0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1대0의 동점을 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성균 선수의 전투력도 놀랄만합니다. 김태경 선수의 맞받아칠 실력도 놀랄만합니다. 하지만 승부 대등장과 어떤 선수가 앞서가는지 박성균 선수와 김태경 선수 세 번째 경기는 타이싼입니다. 1세트와 2세트 경기 시간은 비교적 짧았습니다만 자 3세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태경 네. 선수의 모습입니다. 2시 화이선. 예, 두 번째 경기 김태경 선수 아주 색다른 위치에다가 게이트웨이 건설해서 하고 어시뮬레이터 견제한 이후에 바로 본진 안에도 마치 그 게이트웨이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본진 안에 수비적으로 짓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실제로는 센터 쪽에 있는 게이트웨이에다가 아둔을 건설을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순식간에 빠져나온 이 박성균 선수가 만약에 그 전진 건물들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줬다면은 김태웅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었죠. 예, 그랬는데 예, 나왔었던 바이오닉 병력이 다 잡히고 벙커 위치 자체가 다크템플러가 지나가기 좀 쉬운 위치에 건설이 되면서 결국 다크템플러의 난임을 허용하면서 두 번째 경기 아쉽게 놓쳤습니다. 자 입구 쪽에다 일단은 먼저 파일런을 소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박성균 선수의 위치는 7시 지역이고요. 예. 오늘 맵 순서 조디악, 블루스톤, 파이썬, 곰TV 로키 그리고 조디악 예, 이런 순서인데 양팀 선수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박성균, 김태경 양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조디악은 반반이고 블루스톤은 무난하게 갔을 경우 테란이 좀 좋고 파이썬도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키는 무난하게 하면 프로토스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1, 3 경기는 반반, 두 번째 경기는 테란이 좀 좋고 네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가 좀 좋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반인 맵에서는 박성균이 잡았고 테란이 좀 할만하다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장에서는 김태경이 잡았어요. 예, 역상성이네요. 예. 더블인데요. 예, 아직 게이트웨이 없지요. 게이트웨이 없는데 프로브가 수상한 위치에 야 넥서스를 거슬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경기 그리고 이 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했었던 때는 대부분 다 빠른 테크 다크템플러로 활용을 했었던 경기였어요. 예, 예. 허지훈 선수도 그랬고 예.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전 경기의 승리 그리고 또 박성균에 대한 철저한 스타일 분석 예, 오늘 뭐 두 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분명히 보면서 이쯤에 정찰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파악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테란 입장에서 정찰 늦으면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원팩토리에서 이제 가스 조절을 해가면서 자신도 앞마당을 먹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테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춰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앞서가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후에 뭐 박성균 선수가 투팩토리를 시전을 하면서 치고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박성균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 투팩보다는 앞마당 확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 진짜 이거 모르거든요. 테란 아직도 몰라요. 아직 예, 상대가 상대 스타팅도 모르고 상대 예. 운영도 모릅니다. 예. 근데 투팩이긴 한데 투팩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사실 뭐 잡을 수 있는 빌드 같지만 어영부영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 예, 자주 있어서 확실한 공격을 한번 들어가야 박성균 선수가 이번 경기 잡을 수 있지. 투팩 상태에서 어설프게 멀티가고 뭐 그러면 결국 이 경기 못 이깁니다. 예. 자, 일단은 SB가 나가고 있는 거였고요. 뭐 멀티 위치로 가진 않았습니다. 예. 투게이트에서 꾸준하게 이제 질럿까지 섞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드라군과 앞마당 쪽에서 막을 텐데 박성균 선수가 얻어야 하는 그런 이득은 앞마당을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자, 겁니다. 신랑이 안 보여주나요? 질럿으로 무슨 SCB 정찰을 이거 만약 안 보여주면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타이밍인데 상대가 빠른 테크인지 상대가 빠른 테크인지 앞마당인지 뭘 봐야 야 끊임없이 거들어지는 두 선수 장관입니다. 정말 드라군
봤어요. 봤죠? 못 봤어요. 아, 그냥 쫓겨나는. 오, 이야, S팀의 마무리. 질럿 드래곤 SBA, 질럿 드래곤 프로브의 화려한 정말 3일째. 네. 코너를 딱 돌 때 S15의 질럿이 마주치자마자 상대방의 진로를 가로막는 네, 질럿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놀랄만합니다. 예. 아, 예. 아, 박성윤 선수도 지금 김태경 선수를 속이기 위해 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입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 규모 구성은 딱 워팽 멀티. 나 앞마당 멀티 할 거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박찬 안 하고 있어요. 도평 돌린다 예. 그리고 해서 다 달렸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박성윤 선수가 원하는 것은 앞마당 확장 기지를 할 것처럼 그냥 보여주다가 기습적으로 뛰쳐나가는 어떤 벌처의 움직임 이런 것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김태경 선수가 정찰도 허용하지 않았고 예, 예 전체적으로 예. 좀 전진 라인이 예. 그러니까 일단 예. 상대방을 좀 멀찌감치 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테크 전진인데요. 3테크 4벌처 예. 출발 머리도 꾸준히 뽑아놨었기 때문에 2테크 이거 네. 맞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됐을 때 예. 이 지역에 커맨센터가 없었어? 라는 예, 그런 정보를 얻어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러버독스로 완성됐고, 예. 아둔! 아둔! 게이트들이죠. 예. 3게이트. 현재까지 이 예. 전진 라인에 완벽하게 지금 나가 있는 병력이 그냥 죽지만 않는다면은, 아, 옵저버가 뜨고, 그 다음에 3게이트가 돌아가는 상태에만 된다면은, 김태경이 맞습니다. 자, 나가는 일단은! 예. 벌처를 뒤쪽으로 돌아가는 벌처를 점차 존재 파악합니다. 자, 벌처에 나가면 안 되는데요. 자, 벌처를! 아, 진짜 있다! 벌처를! 아, 그러니까 아직 예. 아직이에요 이거 예, 벌처 이게 또 확실한 또 병력이거든요. 예. 어설프게 소수 탱크 소수 벌처로 가는 게 아니라 3탱크 4벌처 수비덤 마인업 다 해서 나가는 확실한 병력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봐야 돼요. 예. 아직은 봐야 됩니다. 탱크가 지금 데미지가 없거든요. 자, 벌처가 못들어가게 자 마인 1.4부터 뒤로 빠지고 네. 마인 대박만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 마인 네. 네 그러니까 마인 때문에 아, 네. 아직이에요 네. 아직 확실하게 막은 거 아닙니다 김태경. 네 질럿이 나왔고 자, 마인에 대한 데미지가 많이 누적되지 않으면은 결국 드라곤 숫자가 유지가 되면 질럿이 예. 충원되면 금방이거든요. 여기서 벌처가 네. 충원되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대박이에요. 프로그 달라고 듣고 자! 여기서 벌처가 충원되면 벌처 충원되면 위험하죠.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탱크 세미스를 다 달라고 있습니다. 자! 탱크를 앞에고 앞으로 프로그 다 생존돼요. 자, 여기까지 야, 박성윤! 박성균 선수는 지금 벌처가 한 번 더 마인 지금 닥스테플러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마인 이거는 탱크지 않고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예. 벌처 지금 저 5초가 나왔습니다. 아, 자 지금 본진 프로브가 돌아가고 닥스테플러가 생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다. 이것도 탱크 벗어내야 벗어내야 중요해요. 탱크 벗어내야 벗어내야 돌아가서 이게 입구 쪽에서 만약에 지금은 탱크를 이게 또 드라군 나왔고 예 지금 활용할 수 입구 막는 거죠 지금 막아버렸죠 벌처가 들어오는 공간을 그러니까 본진에 있는 남바를 냈었을 때 그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